오늘은 논문 출판할 때 쓰이는 기술 중 하나인 사진에 스케일바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자와 함께 식물 혹은 다른 사진을 찍으면 실제 크기를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전문성 있게 편집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출판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스케일바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제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셨다고 가정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제이 소프트웨어를 열고 바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사진을 열어주시고 직선 메뉴를 클릭하셔서 아래에 있는 스케일바에 5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후에 Set Scale 메뉴에서 컴퓨터에게 이 거리가 5마이크로미터라고 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아래의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직사각형 선택 툴을 써서 선택하고 크롭 메뉴에서 가서 밑에 정보를 없애줍니다. 이제 분석 메뉴에서 도구를 가시면 스케일바를 넣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바의 크기와 색상, 위치, 그리고 글씨의 폰트, 스타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시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보기 좋은 사진을 논문에 게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원생 및 연구자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